밝혔네. 오, 야, 제일 이렇게 잘 어울리냐? 아니, 제일 그거 같은데요? 옛날에 그 찍었던 걔 앨범 사진, 아 앨범이래. 그 달력 사진 막 그런 거 찍었어요. 아, 그 달력 진짜 사진이. 얼굴이랑 똑같아. 여기다 선글라스만 끼면 똑같네. 그냥 그러니까요. 몸밖에 안 컸네. 진짜.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? 그 메이플 스토리에. 저 메이플 스토리 아세요? 아, 그래요? 네. 그 약간 해적, 그 너클 쓰는 해적 있잖아요. 도적, 도적. 잘 모르겠어. 겁나 웃기네. 아니, 이거, 아, 형 방금 그거 멋있네요. 뭐요? 이제, 그, 무슨 사이포대 같은데, 이제. 네, 뭐. 아, 감사합니다. 그거 솔직히 좀 멋있었어요. 예, 마지막으로 저. 이렇게 해가지고, 엔하이픈. 저거는, 봅시다. 누가 제일 잘했을까? 잘한 거 아니지. 잘 어울리나. 네, 잘 어울리는 다잘 어울리, 다잘 어울리는데? 근데 제이는 너무 그러니까, 너무 그냥, 뭐라 해야 되지? 딱 진짜 제이여가지고. 제이 말고, 선우? 선우 좀 잘생기냐고. 선우 잘 나온 것 같아요, 진짜. 예. 네. 뭔가 딱 너무 과하지도 않고, 딱 적당하게, 딱입 옆에 딱 상처가. 인정합니다. 네, 약간 뭔지 아시죠? 네. 약간, 하고 이렇게 딱 습한 그런 느낌. 약간, 약간. 아. 인정. 오케이. 선우? 전 선우. 저는, 고민되는데, 저는 니키. 왜냐면은 니키가 약간 진짜 잘 어울려요. 그 화살. 아, 약간 엘프 같은 느낌 나요? 그거 알아요? 그 헝거 게임. 네, 알긴 알아요. 근데 보진 않았어요. 아무튼 뭐 아무튼 그 영화에 그 주인공 있는데 그 약간 그 컨셉. 되게 화살 쏠것 같은 그 이미지랑 잘 어울려서. 반지의 제왕. 예. 그래서 니키. 이렇게 근데 그 컨셉이 뭔가 반지의 제왕하고 좀비랑 드대랑 섞였어요. 맞아요. 아, 살짝 너는 약간 그거 같아. 약간 항공 그 뭐라 그러지? 공군. 공군인데 옛날 막 그런 기사들이 쓰는 그런 칼을 막 들고. 칼만 안 들고 비행기 옆에 서 있으면 공군 같아. 약간 진짜 룩이 좀 군인 같아. 맞아요, 맞아요. 아무튼 뭐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진짜. 그리고 일본 활동도 몇 개가 아, 진짜. 실렸었는데 와. 카메라 감독분들께서 감독님들 그래서 잘 잡아 주셔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때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그리고 3일 엊그저께 쇼케이스 했잖아요. 그때 그 플러그인이나 처음 해가지고 맞다 또 맞다. 엄청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폴게미나시 진짜 저희가 비하인드가 있는데 그 드는 거? 예그 아, 스탠드를 스탠드. 저희가 직접 밟아서 그걸 맞아요. 올려야 돼요. 그것만 진짜 한 3시간 한것 그게 맨 처음에 그 바닥이 둥글해가지고 같아요. 아 맞아. 절대 이게 세울 수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네모난 걸로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. 맞아요. 그것도 좋아해 주셔서 너무 너무 다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? 다 좋아해 주시죠. 고마워요 진짜. 아 감사합니다. 더 얘기할 게 있나? 뭐 그냥 오리콘 차트도 뭐 1위. 아, 너무.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사랑합니다. 저희가 살면서 어떻게 이런 걸 해보겠어요 또. 아, 그리고 이거는 뭐, 제 자랑이지만, 제 자랑은 아니지만. 하세요. 제 자랑이지만, 저기, 폴기민낯이 이제, 그 오프닝이잖아요. 그 애니메이션. 네.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저를 좀 닮았대요. 아, 그래요? 네. 이건 제이피셜이에요. 아, 좀 봐야겠어요. 근데 엔진 사실. 분들도 그렇고, 제이도 그랬는데, 네. 왜냐면은, 직접 한번 볼게요. 제가 아직 애니메이션을 못 봤어요. 그 이름 리메인. 뭔데? 리메인. 저도 애니메이션 못 봤어요. 이름이 뭐예요? 리메인이요. 아니, 그 주인공. 몰라요. 한번
볼까요? 한번 볼까? 여러분들 리메이크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엄청 재밌다고 하던데. 재밌대요? 제이는 뭐 나쁘지 않았다고. 주인공. 별로 안 닮았는데? 닮았는데? 엄청 닮았는데? 닮았어요? 약간 눈 똘망똘망하고 키 크고. 머리 스타일이 좀 약간 비슷하다. 아, 그러네. 머리가 좀 비슷하네. 만진남? 아, 죄송합니다. 인정. 야, 우리 성원이 예. 만진남이지. 장난. 이런 거는 진짜 진심으로 받아주지 마세요. 나 장난치는 거니까. 아, 잘생겼지, 우리 성원이. 네, 솔직히. 저는 평소에 이제, 요즘에. 희승형이 이제 약간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꿨잖아요. 맞아요. 전에는 좀 내렸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반간도 하고 막 올리기도 하고 곱슬하기도 하고. 네, 곱슬하기도 하는데 진짜 깐 게 진짜 잘 어울립니다.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? 그러니까 뭔가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주인공이 되게 뭔가 되게 다 가리고 있다가 딱 이제 중요한 장면 때 딱 올백을 하고 딱 그런 슈트를 딱 입고 나오는 그런 느낌. 아... 네. 학교에서는 되게 막 이게 안경 쓰고 좀 공부 딱 하는 그런 식 하다가 이제 딱 죄송합니다.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칭찬으로. 아, 그냥 잘 어울린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질문 읽어볼까? 아, 네. 브이앱이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질문. 안녕하세요.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를 입양했어. 했어. 이름을 뭘로 지을까? 오! 시베리안 허스키. 시베리안 허스키. 이름 시베리안 허스키. 스키 허스 스키 스키는 뭔가 좀 그러면은 허스키한 보이스 해가지고 보이스 같아요. 오 보이스? 아 보이스는 뭐냐 강아지 이름으로 하기에는 괜찮은데? 카리스마 있고 이스 보이 보이? 보이 남자 보이 소년 보이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약간 우리나라 약간 먼지처럼 먼지 막. 아, 보이. 괜찮네, 보이. 보이스 아니면 보이. 아니면 여름에 데리고 갔으니까, 여름이. 보이 괜찮네, 보이. 네. 아? 이게 되나? 말하세요. 전 몰라요. 드라마인데요. 근데 저는 안 봤어요, 참고로. 저도 안 봤어요. 그럼 이해하지 맙시다. 그 의사생활. 네. 뭔지 몰라요, 저. 근데 뭐 재밌다고 하더라고요. 네. 다음 컴백 때 도전하고 싶은 머리.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밝은 색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밝은 색? 나는 데뷔한 이후로 한 번도 밝은 색을 안 해봤다. 빨간색, 검정색 이런 거밖에 안 해봐서. 밝은색 한번 해보고 싶네요. 그냥 갈색? 지금 약간 지금이 갈색인데? 네, 갈색. 약간 밤색. 약간 와인. 네, 약간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. 빠져가지고. 머리도 너무 길었어요. 저도 모자를 좀 벌 수는 없는데 지금 앞머리가 어느 정도 왔어요. 근데 저는 안무 연습할 때 머리를 묶습니다. 머리 묶거나 머리띠라고. 근데 이거 머리띠가 약간 빌런이에요. 아니 이게 빌런, 이게 빌런이에요? 둘 다 약간 촬영 때는 안 써줬으면 하는. 맞아요. 다 날라가가지고 막 선우 머리 맞고 막 바닥에 떨어져서 제가 그 드라트 치우고 막 그래요. 드데이 있잖아요. 드데이 이거 하다가 발로 싹 치워요. 아니 그리고 이제 뭐야 언제는 이제 저희 그리고 머리 치는 동작 있지 않잖아요. 맞아. 그럴 때 하다가 선우 이제 막 제가 날라가가지고 선우한테 맞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.
근데 이게 안무 연습할 때 진짜 불편해. 머리가 다 가려가지고. 근데 이것도 괜찮은데. 야, 아예 머리를 다 길러가지고 이렇게 묶고 다니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괜찮아. 잘 어울려. 되게 잘 어울려. 옆에 그래요? 약간 이런. 오케이, 오케이. 됐어. 약간 요런 느낌. 약간 애니메이션, 약간 캐릭터 같아요. 네. 잘 어울려. 잘 어울리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질문. 아니, 성훈아, 너가 머리를 옮길 때마다 내 심장이 300배로 뛰고 있어.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? 머리 한 3번 넘기면 900배로 뛴다. 한번 30번 뛰면 안 돼. 그럼 그러면은 1000배는 넘게 뛰잖아요. 죽? 어, 돌아가신 거 아니죠? 네. Keep your hair like that. 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. 다음 컴백 스포일러 하면은 저희는 이제 위로 불려가겠죠. 짧게 한번. 짧게. 길. No. 아, 안 될 수 있네. 길. 길 뜻? 에이, 스탑. 오케이. 아, 네, 네, 네. 오케이. 그 질문 계속 주세요. 희승이랑 성훈이는 검정색 옷을. 아, 검정색 옷. 가끔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입고 다니면 되게 카리스마가 생긴 느낌. 그쵸. 네. 그리고 멋있습니다. 맞아요. 좀 검은색 입으면 비율도 좋아 보이고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고 저는 화려한, 너무 막 화려한 색깔보다는 이렇게 단색이 좋아가지고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네. 원래 옛날에는 되게 타이다이 많이 입었었잖아. 아, 맞아요. 그 입장 세트 전에도, 연습생 때도 타이다이 진짜 엄청 종류가 많았어요. 네. 근데 가면 갈수록 뭔가 가벼운 게 좋은 거다. 이런 마인드로 바뀌면서. 심플 이즈 더 베스트. 네. 심플 이즈 더 베스트. 그쵸. 그렇게 입고 다녀요, 요즘. 아, 그리고 그것도 있어. 뭐요? 저희 빌보드 재팬에서 나 그거 봤어요. 3등 네. 탑백에서 3등 했어요. 니키가 어제 보여줬는데. 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이야. 이런 성원을 받아도 되는지. 저는 니키가 보내줘가지고 그건 줄 알았어요. 약간 편집. 그니까 나도 편집이 합성 줄 알았어. 합성하신 한건 줄 알았는데. 난 처음에 그냥 빌보드인 줄 알고, 와, 강사 선배님들 1, 2등 했구나, 이러고, 와, 대단하다, 이러고 있었는데, 3등이 저희가 있는 거예요. 저도요. 뭐지? 이러고 봤는데, 재팬이었어요. 그 밑에 막, 그, 저희, 라디오 같이 하시는, 막, 그, 다른 날에 하시는, 네. 요아소비. 요아소비 선배. 네. 분도 계시고. 아, 너무너무 좋아요. 세 곡이나 있더라고. 네. 탑10에. 아, 맞아요. 봤어요. 요즘 그리고 노래도 많이 안 들려드렸는데. 그거 언제 하나요? 히플리? 히플리요? 아, 조만간 하지 않을까요? 아. 근데 아직은 뭔가, 좀 더 질을 높여서 해야 되니까. 네. 조금 시간을 가진 거예요. 히플리 반응이 좋던데요? 어, 그러게요. 그때,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. 보이스만 나오죠. 보이스. 근데 뭐 형식은 상관없어요. 제가 얼굴을 비출 수도 있고. 아. 라디오처럼 할 수도 있고. 라디오처럼 할 수도 있고. 자유자재. 네. 그거 진짜 재밌던데요? 뭐요? 스케치북. 아, 밤 리뷰? 아, 단백질 리뷰하고. 맞아, 단백질 리뷰. 네. 그리고 옛날에 그,
여자애들이 안 놀아줘요. 그 방송 얘기하고. 사실 저 그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거 제 페이스북에도 엄청 올라왔었어요. 아 맞아, 그 페이스북에 진짜 네. 얼굴 책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. 맞아 맞아. 계속 막 뭐 나오고 막 하는데 너 얼굴 나오고 막 어루왕자 막 훈남 이러면서 그 좋아요 30만 개였어요. 아 진짜요? 네. 와. 그때 30만 개면은 엄청난 건데. 지금은 얘네. 예, 내가 이렇게 유명한 애랑 데뷔하다니. 뭘 유명한? 아니 형도 유명해요. 예. 오늘의 TMI. TMI. 네. 뭐가 있을까? 네. 꾸꾸가 지금 바로 옆에 있고요. Shout out 꾸꾸. 예. 뚜뚜예요. 아 뚜뚜 뚜뚜. 아니 Shout out 뚜뚜. 꾸꾸는 맨날 꾸꾸라고 해요. 뚜뚜. 예. 그리고 저희가 뭐 여기는 뭐지? 작업실입니다. 맞아요. 네. 이런 데 보여드리고 싶다. 어떻게 생겼는지. 네, 테이블에 컴퓨터 있고요. 네, 녹음기도 있고. 네. 그렇습니다. 뭐, 오늘 TMI는 아닌데, 어제 TMI라고 하면은, 어제 마라롱샤 먹었어요. 진짜 맛있더라고요, 마라롱샤. 한 번쯤 추천은 하지만, 돈이 아깝다면은 드시지 않는 걸. 양이 너무 적어요. 네, 양이 너무 적어요. 아니, 그러니까 가지만 보면은 되게 큰데, 다 까고 보면은, 요만해, 요만해. 껍질이 반 이상이네. 그 다음, 네, 질문 계속 주세요. 성훈 오빠 머리가 좀 빨갛네요. 아니면 조명 때문인가? 아, 이게 조명 때문일 거예요, 아마. 지금 실제 색깔은 이렇지가 않고요. 네. 약간 브라운에서 좀 약간 밤색. 아, 약간 밤색, 갈색. 그쪽에 가까워. 예, 예. 요즘 뭐에 빠져 지내요? 요즘. 나나나. 아. 저는 요즘. 뭐에 빠져 지내요? 딱히 없어요. 없어요? 아, 뭐, 여름이니까, 뭐, 여름 옷 좀 사고. 네. 그리고, 그 정도? 그 정도. 저는 요즘, 뭐, 넷플릭스 같은 것도 많이 보고. 영화도 많이 보고. 영어 보면 이제 감수성이 큰 거지. 맞아요. 일부러 제가 좀 그런 걸 봐요. 아, 좀 감동적인. 네. 그리고 너무 그런 것만 보면은 또 너무 천이잖아. 사람 또 약간 이렇게 되잖아. 네. 약간 액션도 보고. 영어 많이 보면은 진짜 확실히 감수성이 풍부해지긴 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제 주위에 있는 선우만 보더라도 되게 드라마 엄청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뭐 뭔가 연기 같은 거 시켜도 잘하고. 아 그렇더라고. 근데 선우가 보면은 되게 표현력이 엄청 풍부해요. 약간 기쁜 것도 극대화 시킬 줄 알고 그런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뭐 제일 재밌게 봤어요? 저는 진짜 많은데. 토이스토리? 와, 저 진짜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, 토이스토리. 아, 근데 이거. 원 있고, 투 있고, 막 쓰리 있고. 맞아요. 저 최근 거 봤어요, 쓰리. 쓰리? 그 곰돌이 나와가지고. 맞아요. 그, 데리고, 막, 그, 해가지고. 네, 곰돌이 나쁜 놈이잖아요. 네. 근데 그것도 뭔가 되게. 토이스토리 재밌네. 되게 슬퍼요, 영화가. 약간 악당이 입장에서 그 분홍색 곰 네.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슬퍼요. 아 주인한테 버림받아서 어제 그때 뭐 버림받았잖아요. 이게 네. 주인한테 치원에 뭐 맞아요. 그
어떤 유치원에서 같이 놀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버려졌는데 그대로 약간 나빠져가지고. 네. 근데 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랑받는 사람들의 사랑받는 그 장난감들이 싫을 수도 있고 한데. 그렇죠. 근데 영화에서는 나쁘게만 표현을 하니까 다 싫어하잖아요. 저희. 네. 뭔가 좀 안타까웠어요. 근데 아마 그게 뭐도 나왔을걸요? 그게. 아, 뭐 나왔잖아요. 형 그때 막 그 피규어 막 있고 그랬잖아요. 그 포크 막. 맞다. 내가 본 게 그건가? 다 보지 않았을까요? 아, 근데 제가 전 다 봤어요, 지금. 내가 봤던 게 3인지 4인지 모르겠네. 그 곰돌이 3. 곰돌이 3이지. 네. 아, 네. 포크는 4. 네. 그거 저희 집에 있어요. 그거. 네, 포크. 그거 피규어. 디즈니랜드에서 사왔다며. 네. 말해도 되나, 이거? 홍콩 그 여행 갔다 오면서. 오! 홍콩 디즈니랜드에 그걸 팔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사오고. 저도 옛날에 거기 갔었는데, 홍콩. 몇 살 때? 5살. 5살. 진짜 아기 때. 그때 오래됐구나 그거. 네. 전 라이온킹을 좀 진짜 좋아해가지고 옛날에 라이온킹 영화를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. 막 맨날 이거 뭐죠? DVD를 사가지고 맨날 봤어요 진짜. 그래가지고 그거 거기 가서 막 뮤지컬 보고. 뮤지컬도 봤어. 아기 때. 네. 와. 갑자기 생각났어요. 아, 노래 요즘 좋은 노래 있는데, 그, A, 이게 아래 뭐지, 그게? 언더바? 언더바? 언더바 맞아요? 그, A 언더바 O. 그, 저번에, 저희 일본. 아, 그거! 네. 포카리세트. 맞아요. 그 가수분들의 그 블루 소울스라는 노래. 그거. 엄청 많이 들어요, 진짜 요즘. 되게 그 뮤직비디오는 아닌데 약간 클립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 영상만 봐도 되게 그 감성을 느낄 수가 있어서 훨씬 좋게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정정 좋습니다. 전 그거 스테이. 스테이? 네, 그 제드? 아니요, 그 최근에 나온 그 이제 저스틴 비버님하고 그 더 키드 라우 뭐지 누구 이름 라우리? 어쨌든, 네. 근데, 그리고, 이제, 피디님이랑, 방피디님이랑 같이 사진도 찍으셨어요. 아, 저번에 너가 말해. 네. 근데 그 노래 진짜 좋아요. 오. 한번 들어볼게. 네. 요런 저런. 나는 너의 우정이 정말 좋아, 좀 아름다워. 나도 저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. 아, 예. 저희 가족이죠. 근데 생각보다 희승현이랑 저랑 진짜 오래 봤어요. 처음에 딱. 선복기 갈 때. 성훈아, 이거 하고 있어라. 네? 그때 진짜, 진짜 잘생겼었는데. 아, 지금도 잘생겼지만. 아, 저요? 네, 딱 처음에 봤을 때. 아, 연습생은 이런 느낌이구나. 저 맨날 운동선수만 보니까 연습생 처음 왔단 말이에요. 네. 감사합니다. 잘생긴 애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신기하네. 뭐, 이생 형도 뭐 회사 넘버원이었으니까. 연습생. 아, 또 비주얼 점수도 잘 나왔잖아요. 그거는 무리예요. 아니야. 그 형이 옛날에 뽀글머리 했었는데 그 뽀글머리도 진짜 잘 어울려요. 저 사실 옛날 펌하고 싶긴 해요. 지금? 어. 그 스핀서얼로? 스핀서얼로. 네. 그 제가 진짜 동경하는 아티스트 분 중에 콜드라고. 알아요. 저 오픈오프 그 소속된 가수분 계시는데 그분이 진짜 엄청 길고 약간 곱슬한 머리를 한번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. 네. 라이브에서. 그거 보고 바로 따라했잖아요. 아, 그때? 네. 아... 지금도 그 머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. 오. 제 취향입니다. 그분 그 막 생머리도 엄청 길게 막 여기까지 내리고 막. 맞아. 멋있던데. 아무튼 뭐. 네, 여기까지. 와. 얘기 많이 했다.
어쨌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요. 네. 엔진 여러분들도 저희 근데 찍어놓은 게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찍어놓은 게 많아서 지루하시지가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. 오늘도 에너클럽 나갔고 아직 보진 못했는데 네. 재밌겠죠?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올 거니까 보고 싶어 하지 마시고 아, 보고 싶어 하는데 조금 이제 절제 아 네, 오케이, 오케이. 예, 좋습니다. 아, 그 참, 저희가 평소 하는 거 있잖아요. 이제, 너무 부정적이게 생각하지 말자. 아, 맞아요. 클린하게 딱, 이제, 긍정적으로. 저희가 맨날 제이한테, 네,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부정적인 에너지, 가라. 네, 가라. 제이야, 그거 아니야. 아, 어쨌든. 아, 그리고 저번 대 공백기보단 이번이 훨씬 더 엔진분들도 일본 활동도 있고, 해가지고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. 맞아요. 아 제가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. 네. 진짜. 일본 그래도 폴겜메다 막 그런 무대도 많이 하고 저희가 많이 무대도 많이 찍어가지고 더 좋은 앨범 화이팅 합시다. 네. 캡처 타임? 예. Yep. 아 오늘 너무 날것인데. 내가 너무 날것이야 지금. 하나 둘 셋. 예. Yeah. 하트. 또 찾아보겠습니다. 예. Yeah. 하고 싶은 말 있어? 네, 엔진 여러분 아닙니다. 아, 예, 엔진 여러분 방 리뷰 이제 곧 또 돌아오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시고요. 네, 또 그리고 뭐 아닙니다. 아, 공개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, 네, 아 입이 근질근질한데 사랑합니다.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성훈 희승 밀당주였습니다. 바이바이. 네. 다이바이용. 네. 안녕. 안녕.